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낙 유명한 페이저죠. 네. MXR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지 100 M107.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XR, 1972년 미국에서 탄생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였는데 던롭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드라이브, 디스토션, 공간계, 위상계 모든 제품군이 두루 인정받는 전무후무한 이펙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이전 빈티지 MXR과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균일한 제품 퀄리티로 전 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펙터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괜찮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저도 플랜저 페달은 MXR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씩은 페달 보드에 올라가 있지 않나. 저도 에디 반 앨런 페이저가 제 페달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페이지 90이랑 페이지 100이 유명해진 이유가 반 앨런 사운드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반 앨런의 프랑켄슈타인 기타에 있는 패턴을 이용한 페이저가 나왔죠. 이 페이지 100 같은 경우는 페이지 90과 함께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펙터로서 더욱 넓고, 페이지 90에 비해서 더욱 넓고 다양한 레인지의 페이지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 페달은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키보드, 보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인텐시티 노브를 4포지션 로터리 스위치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마치 프리셋처럼 기존에 세팅된 파형대로 쉽게 톤을 제어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지원하고요. 9볼트 DC 아답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보시면 노브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인텐시티 노브, 네 개의 포지션, 로터리 스위치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딸깍딸깍 걸립니다. 네, 좋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 중간 사운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겠지만 네 가지 포지션을 제공을 합니다. 스피드, 페이지 이펙트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페이지 90은 요거밖에 없죠. 네. 근데 페이지 100은 좀 더 다양한 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사운드부터. 네. 저희가 제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페이지 사운드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도 써봤고 100도 써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90에서도 만족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조작할 필요 없이 스피드 노브만 딱 돌려서 사용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파형을 두 번째 걸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소리가 제일 페이지 90이랑 그런 것 같아요. 오. 저도 약간 귀에 익숙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네. 세 번째. 하이큐가 훨씬 좀 그림 보면은 딱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하이 음역대가 좀 더 네, 많이 증폭이 네. 됐죠. 얘를 한번. 얘는 약간 그림상으로는 약간 옹알옹알. 네. 네. 좀 아기자기한 사운드가 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좀 그 이렇게 끓일 때 드는 위상계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EQ가 꺾이는 것들이 똑같은 사운드를 클린 톤으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이펙터들 추세 자체가 약간 그 오리지널 시그널, 드라이 시그널은 남겨둔 상태에서 살짝 뭔가 이제 이펙팅 효과가 있다 그런다면 이 MXR은 확실하거든요. 달면 딱 이 소리가 나요. 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저 뭐 이제 미디나 이제 녹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요즘은 약간 샌드 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바로 인설트에 바로 꽂아버리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네. 이펙터 중에 하나죠. 제 개인적으로 이 MXR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스가 그 딱 그 컴팩트한 사이즈, 물론 듀얼 페달 시리즈도 있지만 컴팩트한 사이즈에 공간계, 위상계, 드라이브 다 담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인데 MXR은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에 모든 이펙터들을 녹여냅니다. 예를 들어서 카본 카피 같은 딜레이 페달도 요 반만한 사이즈고요. 그렇죠. 페이지, 플랜저 다 고 사이즈, 마이크로앰프, 부스터 뭐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 사운드까지도 다 고만한 사이즈에 담아내고 색깔로 뭐 이렇게 차별화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컨셉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쏟아져 나오는 부티크 이펙터들이 많고 네. 실제로 뭐 한 시대에 잠깐 풍미했던 회사들도 있어요. 저희가 네. 늘 항상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회사 중 하나가 풀톤이죠. 네네. 왜냐면 사실 요즘 풀톤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들의 회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명확하게 내주고 그쵸. 지금까지도 싸서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유일한 네.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보스랑 MXR. 그렇죠. 네. 거기에 뭐 가격은 포함은 안 되지만 일렉트로닉 하모닉스 네. 이 3대 회사들이 그렇죠. 존재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면 MXR이 훨씬 더 좀 왜냐면은 뭐 물론 보스 페달이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페달들이 뭐 블루스 드라이버 명기고 뭐 DS1 명기라고 네. 할 수 있고 하지만 DS1을 과연 쓸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쓰진 않아요. 근데 블루스 드라이버는 쓰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뭐 이제 옛날 네. 그 빈티지 모델을 찾아서 쓰시거나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빈티지 컴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MXR은 정말 시대가 흘러가도 정말 좋은 페달이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유행을 많이 안 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얄팍한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드 위에 올라가 있어도 창피하지 않다. 아, MXR은 MXR인데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런 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펙터에 관심 있으시는 뭐 베이시스트들도 계실 거고요. 뭐 당연히 뭐 기타리스트가 네. 대다수겠지만 사실 건반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많이 제품 쓰는 네. 중에 하나가 MXR 제품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뭐야 수시로 이제 내가 프리셋을 빨리빨리 바꿀 수 없는데 네. 그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는 거죠.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스나이키 퍼피 같은 팀들 보면은 건반 치는 친구들이 옆에 보면 다 꾹꾹이들 있어요. 네네. 치다가 네네. 툭 누르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물론 다 MXR은 아니지만 네네. 보통 MXR 페이저 많이 쓰죠.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페달이 아닌가. 여러 개의 페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제시한
이 페이지 100도 페이지 90과 함께 네. 페이지 사운드의 스탠다드를 제시했던 그런 명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은총 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명불허전이란 말이 또는 한 줄 평으로 쓸 걸. 어쨌든 좋은 사운드 네. 그리고 향수에 젖는 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더 좋은 연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 평 네. 주시죠. 네.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MXR은 그냥 3대장 중 한 명이라고 생각. 3대장. 여러분들 원피스 보십니까? 네. 원피스엔 3대장이 있습니다. 아오키지, 아카이누. 그리고 또 누구야? 갑자기 한 친구가 기억이 안 나네. 아, MXR은 그냥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냥 3대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타리스트들이든 뭐 베이시스트들이든 뭐 요즘에는 키보드 이제 건반 하시는 피아니스트까지 확장해서 가는데 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고 그쵸. 늘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간단히 이렇게 드릴게요. 구간이 명관. 아 그렇죠. 구간이 명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듣고 자랐던 그 페이지 사운드의 해답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 MXR에서 빈티지 MXR을 복각한 페달들도 나와요. 나오고 이 페이지 100 같은 경우도 로고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기존의 그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XR에서. 하지만 왠지 매력 없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페이지 사운드 그대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요. 네. 이건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인데, 요거 갑자기 MXR 하니까는
뭐꼭 말씀 심지어 이제 페이저를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물론이 이제 물론 회사가 출범을 하고 나서 물론 이펙터들이 너무 좋아서 제 네. 페달을 거의 물론으로 다 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그 물론 페달들이 많다 보니까 제 페달 보드를 이제 그 물론 사장님 박영준 사장님 아시죠? 네. 저 지금 박준영인지 박영준이 박영준 사장님 아실 거예요. 네. 아마 그 제가 찾아뵙고 네. 페달 세팅을 받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손봐댔고 손보면서 뭐 물론에 있는 기타들도 쳐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왜 페이저는 안 만드세요라고 여쭤본 적이 네네. 있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페이저도 있으면은 그쵸. 저도 페이저를 많이 그 당시 때 리듬 기타를 많이 치는 상황이어서 네. 많이 쓸 때였는데 그럼 있으면 완벽한 거의 물론 세팅이 되는데 왜 안 만드세요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MXR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에 극찬이네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네. 그 물론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MXR 페이저 중에 그 필기체가 써져 있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페이저죠. 네. 그거보다 페이저를 더 잘 만들 자신이 네. 없어서라고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점을 찍었거든요.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9처럼 네. 점을 찍은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저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8.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이 쉽지 않은데요. 뭐냐면은 네. 이 하이엔드 이펙터들 쏟아지는 이 부티급 페달들 사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 레벨에 있는 이 이펙터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냥 설명하시다가 말씀하셨잖아요. 명불허전이라고. 네, 근데 정말 MXR은 예전도 지금도 네. 그냥 좋은 페달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페이저에 있어서. 아. 네. 절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입니다. 점수를 먹이면서 만약에 페이지 90이 나왔다면 저는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그게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왠지 그게 더 익숙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았던 신가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도 이 물론 부티크 페달들도 좋지만 이렇게 뭐 보스라든지 MXR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달들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